안녕하십니까. 환경 이생한품 공부 좀 하겠습니다. 소참 부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한 일인데, 우리 전기 부패 보다 공부를 좀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코로나를 또 이렇게 활용하니까, 또 이제 소득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 일이든 세상 일이든 간에, 다 그렇죠. 오늘은 보살은 열 가지 불가사의함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열 가지 불가사의함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선근이 불가사의하며 또 온갖 서원이 불가사의함이라 그렇습니다. 선근이 불가사의하고 서원이 불가사의하다 그랬습니다. 선근도 사실은 뭐 얼마나 여러 가지입니까? 선근의 그 힘이 또 얼마나 또 변화를 일으킵니까? 선근 그 종류도 불가사의할 뿐만 아니라 또 선근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공덕을 불러오느냐 하는 것도 또 불가사의합니다. 그리고 일체 서원이 또 불가사의하다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서원은 아미타불의 48대원으로부터 뭐 나홍선사의 발언문으로부터 또 사홍서원으로부터 또 보현보살의 10대 행만 등등 원이 참 많죠.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꿈이고 희망이고 기대감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그 기대감과 꿈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주 비유를 들지만 저 도량에 있는 큰 소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몸통도 굵어지고 키도 더 자라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키가 큰지 잘 모르겠어요. 한 30m쯤 되는가, 40m 되는가. 그런데도 계속 자랍니다. 또몇 알음이 되는지도 모르는데 자꾸 굵어집니다. 그와 같이 살아있는 존재는 그렇게 성장 발전합니다. 성장 발전하는 것이 꿈입니다. 사람은 뭐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이 불가사의하다. 그 다음에 일체 법이 환술과 같음을 아는 것이 불가사의 아니라 그랬어요. 일체 법이 환영 또는 환술, 환과 같다. 그렇죠.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면 이런 말 금방 이해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자기가 겪은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쭉 일별해 보면은 정말 환영과 같죠. 참 신기합니다. 환영과 같고 환수가 같고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뭐 그러니까 또 숨을 쉬고 살죠. 만약에 뭐, 수백 년 동안 고정불변하게 그대로 굳혀져 있다면은, 정말 숨막힐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리심을 내어 보살의 행을 닦되, 성근을 잃지 아니하여 분별할 것 없음이 불가사의 하니라. 그렇습니다. 보리심을 내어가지고 보살 행을 닦는데, 성근을 잃지 아니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분별할 것 없다.
그러한 사실들, 선근에 대해서 무슨 차별하고 분별하고 할 일이 없습니다. 보리심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보살행을 닦는데 선근을 잃지 않는 것, 그러면서 분별한 바가 없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불가사의한 공덕이 또 따라옵니다. 또 비록 모든 법에 깊이 들어가나 또한 열반을 취하지 않나니 모든 서원을 아직 이루지 못한 연고인 것이 불가사의 하나니라. 이것도 또 아주 생각해 봐야 이해가 될 그런 문제입니다. 일체 법에 깊이 들어가나, 일체 법을 다 통달했다는 뜻입니다. 깊이 들어갔다는 말은 들어갔으나 또한 열반을 취하지 않는다. 일체 법을 다 통달하고 일체 법에 깊이 들어가서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아 알았다면은 뭐 열반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은 열반을 취하고 열반에 안주한다고 하는 것은 초기 불교 또는 뭐 부파 불교 또는 뭐 소승 불교 상좌부 불교 뭐 이런 데서 흔히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환경 같은 불교에서는 열반을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일체법을 통달해가지고 진리를 뭐 천번 만번 깨달았다 손치더라도 열반 취하려고 뭐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큰 차이점인데요. 왜냐? 일체 원을, 모든 서원을 아직 이루지 못한 연고인 것이 불가사의하다. 모든 서원이 뭐라고요? 중생무변서원도입니다. 중생들이, 제도해야 할 중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중생들을 다 제도하고 나서, 열반에 든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지장보살 같은 이들은 내가 중생을 제도하기 전에는 맹세코 성불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대승경신은 그와 같은 거예요. 열반에 들어서 뭘 하자는 것입니까? 저 산에 있는 수억만 년 된 돌처럼 가만히 그 자리에 돌로 굳어 있고 싶습니까? 그거 아니죠. 불법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소원을 만족하지 못했다. 그런 이치와 그런 사실들이 불가사의하다. 불가사의하단 말은 뭐 훌륭하단 뜻도 되고요. 알 수 없단 뜻도 되지만은 참 신기하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의 도를 닦으면서 하늘에서 내려와 모태에 들어가고 또 탄생하고 출가하고 고행하고 도량에 나아가 마군을 항복받고 이것은 이제 깨닫는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바른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바른 법을 굴리고 열반에 들며 신통 변화가 자유자재하여 쉬지 않으면서 자비와 서원을 버리지 않고 중생 구호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불가사의하니라. 요건 이제 한 두 줄쯤 되는 경문인데 이 안에 부처님의 일생이 다 표현되었습니다. 그 강신 입태 그러죠. 도솔천에서 내려온다 온다. 우리 그 영이 신이 내려와서 그 마야 부인의 모태 들죠. 입태. 그다음에 탄생해서 성장한 뒤에는 이제 출가를 하고 출가해서 6년 고행하고 나무 밑에 앉아 가지고 그게 이제 도량에 나아간다 그 뜻입니다. 도량에 나아가고 그다음에 마군을 항복받고 보통 이제 우리가 팔상성도에서는 마군 항복받으면 그다음에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마군 항복받는 것이 곧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 것이죠.
또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정각을 이룬다 하는 것은 곧 마군을 다 항복받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긴 친절하게도 도량에 나아가 마군을 항복받고 또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또 바른 법을 굴리고 정법을 굴리고 그렇습니다. 반드시 정법입니다. 정법을 굴리고 그 다음에 열반에 들며 신통 변화가 자유자재하여 쉬지 아니하면서 자비와 서원을 버리지 않고 어떻습니까?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열반에 들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정한 법신, 살아있는 법신은 신통 변화가 자유자재하여 오늘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저희 입을 빌려서 그리고 화엄경을 빌려서 당신의 그런 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통 변화가 자유자재하여 쉬지 않으면서 자비와 서원을 버리지 않고 중생 구호함을 나타내 보이는 이리 불가사의하다. 대단하다, 신기하다. 참 불가사의하단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뭐 훌륭하다, 대단하다, 뭐 이런 그 표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비록 열의 열 가지 힘과 신통 변화가 자제함을 나타내면서도 또한 법계와 같은 마음을 버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함이 불가사의하니라. 그렇죠. 열의 심력, 열 가지 힘, 자주 이제 등장하는 것인데요. 신통 변화가 자제하고 그런 것을 나타내지만은 또한 법계와 같은 마음을 버리지 않고 넓고 넓은 온 우주 법계에 가득한 법계와 똑같은 그런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얼마나 큰 마음입니까? 중생을 교화하는 데는 그런 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들이 너무 작아요. 작아가지고 참 문제가 많습니다. 법계와 같은 큰 마음을 버리지 않고 중생을 교화함이 불가사의하니라. 아, 이 불보살들의 마음은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마음에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미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불보살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읽고 입으로 되뇌이고 또 귀로 듣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은 공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귀로 스쳐간 그런 공덕. 이런 큰 마음, 큰 불보살들의 세계에 대한 그런 그 가르침을 귀로 한번 스치고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다이아몬드를 삼키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그 대소변으로 흘러들어가고 그럼 속으로 그럼더미 속으로 흘러들어가고 저기 논밭으로 흘러들어가고 천년 만년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다이아몬드는 결코 변하지도 않고 그 값이 그런 그 그런더미 속을 지나왔다 하더라도 값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와 같이 이런 대승 법문은 우리가 한번 귀로 스치기만 해도 그 익은 공덕이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변하지 않고 큰 위력을 발휘할 그런 그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연꽃씨가 수백 년 동안 어느 장소에 있다가도 때가 되면은 그것이 썩지 않고 발화를 해서 꽃을 피워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법의 모양 없는 것이 모양이고. 모양이 모양 없는 것이며, 갈수록 이제, 첩첩산중이고, 저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듯이, 높이 높이 올라가는 그런 그 내용이네요. 분별 없는 것이 분별이고, 분별이 분별 없는 것이며, 있지 않는 것이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 것이며, 지음 없는 것이 지음이고, 지음이 지음 없는 것이며,
말 아닌 것이 말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 말 아님을 아는 것이 불가사의하니라. 참 한 호흡에 이렇게 이제 다 그 있도록 해놨습니다. 일체법이 모양 없는 것이 모양이고 모양이 모양 없는 것이고 분별 없는 것이 분별이고 분별이 분별 없는 것이고 하 참 아주 그 불교에는 그 정말 우리가 그 이해해야 할 진리라고 하는 그 대상이 너무 무상심심미묘법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그런 그 언어로서는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을 익숙한 불자들은 뭐 아주 그 환희롭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듣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말이 그런 말이 있는가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그런 그 진리의 경계는 이러한 말로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깊이 심사숙고해서 납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보리와 평등함을 알고 마음이 깨달음과 평등함을 알고 그렇습니다. 보리는 깨달음이죠. 또 보리가 마음과 평등하여 깨달음이 마음과 평등하죠. 뭐 깨달은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죠. 마음 제대로 알면 그건 깨달음입니다. 또 마음과 보리가 중생으로 더불어 평등함을 알지만은 심불급 중생 심 마음과 불 깨달음 보리 그 다음에 중생 마음과 보리가 중생으로 더불어 평등함을 알지만 그대로 심불급 중생 시산무차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지만은 또한 마음이 뒤바뀌고 생각이 뒤바뀌고 소견이 뒤바뀜을 내지 않는 것이 불가사의하니라.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오해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 이것이 하나고 평등하다 해도 마음이 거기에 뭐 전도되거나 이 말에 휘둘리고 저 말에 휘둘리거나 그런 일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불가사의하다. 다 이해한다 이 말이죠. 이해해서 수용하고 내 살림살이가 된다. 참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 생각마다 멸진정에 들어가 모든 번뇌를 다하지만은 진실한 경계를 증득하지도 않고 또한 셈이 있는 성근을 다하지도 않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이야기가 좀 더 진행이 됩니다. 멸진정에 들어가 모든 번뇌를 다 했지만은 진실한 경계를 증득하지도 않고 그렇죠. 번뇌가 다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실제의 경계를 증득하고 거기에 멈춰 있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또한 셈이 있는 성근을 다 하지도 않느니라. 유루성근, 유루성근을 또 안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한다는 뜻입니다. 유루성근도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비록 모든 법이 셈이 없는 줄을 알지만은 무루 일체법은 다 본래로 무루다. 셈이 없는 줄을 알지만 셈이 다함도 알고 또한 셈이 멸함도 아느니라. 이것도 이제 참 깊이 천착해 봐야 할 그런 그 이치인데 뭐 이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록 부처님의 법이 곧 세간법이고 세간법이 곧 부처님의 법인 줄 알지만은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세간법을 분별하지도 않고 세간법 가운데서 부처님의 법을 분별하지도 않느니라. 아, 참, 여기 분별하는 말은 차별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면 이제 더 쉽죠. 부처님의 법 가운데서 세간법을 차별하지도 않고,
그, 뭐, 분별이나 차별이나 같은데, 이건 뭐, 부처님법이다. 이건 세상법이다. 그거 안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간법 가운데서 부처님의 법을 분별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오도송을 또 이제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요? 좋다. 다 좋다. 맞다. 다 맞다. 옳다. 다 옳다. 제가 이제, 그것이 이제 오도송이라고, 작년인가요? 언제 한번, 강의를 하다가 문득,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 공부하다 보면 뭐 저절로, 이런, 이치에 개합이 되고, 또 개합이 되면 또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이 됩니다. 좋다, 다 좋다. 맞다, 다 맞다. 옳다, 다 옳다. 이것이 만능 열쇠입니다. 인생을 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만능 열쇠입니다. 이 열쇠 하나면 풀리지 아니할 그런 그 자물통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지금 그 한참 그 뭐야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서로 이제 당리 당락을 내세워 가지고 온갖 주의 주장을 하면서 너희는 왜 그런 말을 하냐,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한다,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하지만은 뭐 그게 다 맞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다 맞는 거예요. 다 옳은 거예요. 또 다 좋은 공약들이라 그렇습니다. 뭐 그래야 이게 사람이 숨 좀 쉬면서 살지. 안 그러고 그거 하나하나 뭐 따지고 뭐 내 어떤 그 주관을 세워놓고 그게 맞다 안 맞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해답이 없습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해답입니다. 그 뭐 그 낱낱이 그거 분별해서 뭐 하게요.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일체 모든 법이 다 법계에 들어가도 들어갈 바가 없는 연고며, 일체 법이 둘도 없고 변함도 없음을 아는 연고니, 이것이 열제 불가사이니라. 그렇습니다. 앞에서 쭉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이것이 불가사이다 하면서, 일체 모든 법이 다 법계에 들어가도 들어갈 바가 없는 연고며. 그렇습니다. 일체 법이 그대로 법계예요. 진리의 세계입니다. 진리의 세계가 그대로 일체 법입니다. 또 일체법이 둘도 없고 변함도 없음을 아는 연고다. 이것이 불가사의한 돌이다. 열 번째 불가사의한 돌이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살의 열 가지 불가사이니, 만일 모든 보살의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일체 모든 부처님의 위 없는 불가사의한 법을 얻느니라. 성불하십시오.